안녕하세요. 삼학동 흐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바이크를 한번 타볼까 해서 지금 바이크를 타고 나서고 있습니다. 겨울치고는 지금 주말에 계속 좀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이크를 타도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바이크를 타려고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예보에는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굉장히 한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라이딩이 거의 이제 열선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마지막 라이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래 들어 날씨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봄 날씨 같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위에도 보면은 열선 장비를 착용 안 하고 타시는 우리 라이더 형제자매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연한 12월이기 때문에 겨울이잖아요. 이러다 갑자기 추워지거나 눈이 펑펑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날씨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는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뭐 이건 거의 봄 날씨 수준의 아주 따뜻한 그런 날씨입니다. 자, 오늘 가볼 곳은 제가 썸네일에도 이렇게 예고를 한번 해드렸는데 교도소를 갑니다. 무슨 큰 잘못을 내서 교도소를 가는 건 아니고 교도소 세트장이죠. 세트장 익산 함라에 위치하고 있는 익산 교도소 세트장인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도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촬영은 거기에서 다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원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찍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는 또 추억이 있는 곳인데, 예전에 제가 사진을 좋아할 때 거기서 막 출사 나가서 사진 찍은 거 말고도, 예전에 제가 엑스트라 거룩한 계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거룩한 계보라는 영화에서 엑스트라로 그 막루라고 하죠. 막루에서 딱 지키고 있는 그 경찰력, 그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또 추억이 있는 곳인데, 또 저희 구독자분께서 익산 교도소 세트장 한번 놀러 오시면 어떻겠냐, 그렇게 또 말씀 주신 게 있어서 아, 잘 됐다 싶어서 또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익산은 저는 또 본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낯설지 않아서 가는 길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겨울 라이딩은 이 풍경 자체가 굉장히 을씨년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풍경을 보는 라이딩이라기보다도 겨울 라이딩은 어떤 이 바이크 충전의 개념이 더 강한 라이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삭막한 나뭇가지라도 이렇게 달리면 상쾌함을 계속 느끼면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겨울 라이딩은 도로 노면만 괜찮으면 이렇게 뭐랄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히팅 장비들만 갖추고 있다면 조금 더 라이딩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겨울 라이딩은 해 뜨고 타고 해 지기 전에 들어온다, 딱 그것만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해 뜨기 전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얼어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뜻한 시간에 바이크를 타기 시작해서,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야 됩니다. 제가 이 48 하면서 좋은 거 하나는, 이 바퀴가 통통해서 그런지 이게 칼국수 도로라고 하죠. 저 칼국수 도로에서 전혀 털림이 없어요. 그리고 느낌 없이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죠? 이제 여기가 무료 개방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추운 계절이니까 10시에 시작해서 5시에 닫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들어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옷 같은 것도 안 빌려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한번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다수의 그 드라마나 영화들을 촬영합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랑 다 여기에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 차 진짜 귀한 차 아닙니까? 이 푸니 픽업인데 이거. 와, 죄짓지 마라. 어. 죄짓지 말고. 차 탐나는데요, 진짜 이거. 물론 굴러가지는 않겠지만. 와, 탐나. 안 열려. 나다요. 그때 엑스트라 했을 때 생각나요. 저기 막루 보이시죠? 저 이 막루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스태프분들이 음료수를 이렇게 위로 던져줘요. 먹으라고. 저기에서 막 한숨 자다가 걸려가지고, 아씨, 거기, 어? 그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요. 서있어야. 아유, 진짜.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거룩한 계보. 이때는 유승용 배우님이 굉장히 조연이었습니다. 조연. 자, 오늘은 익산 교도소 촬영장에 와서 잠깐 바이크 라이딩도 하고 구경도 해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은 아직 안 됐는데 조금 출출해서 여기 함나에서 금마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은 순두부집이 있어서 그쪽에서 브런치나 될까요? 아침 겸 점심을 한번 먹고 그렇게 군산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이제 가보겠습니다. 얼추 시간이 11시 반이 넘었으니까 뭐 점심시간 다 됐네요. 뭐 보니까 웨이팅 엄청 기다릴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아, 혼자 왔는데 혼자. 식사 맛있게 잘 하고 이제 군산 쪽으로 다시 복귀할까 합니다. 아, 좋다. 길 좋다.
소나기들 한번 날려볼까요? 이것들이 안 날아가네. 자, 오늘 짧고 아주 상쾌하게 겨울라이딩 한번 즐겨봤습니다. 오늘 느낀 거 한 세 가지 정도는 뭐냐면은, 첫 번째, 겨울에 오토바이는 역시 달려서 충전하는 게 최고다. 두 번째, 익산 교도소 세트장을 가보니까 아, 사람 정말 죄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안을 잠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겨울 라이딩은 역시나 해가 있을 때 타기 시작해서 해 떨어지기 전까지 무조건 복귀를 해라. 지금 약간 날씨가 흐리니까 벌써 몸이 쌀쌀해지거든요. 짧게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역시나 겨울 라이딩은 따뜻할 때 짧게만 탑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군산에 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게로 가서 내일 또 라멘, 맛있게 팔 라멘, 또 육수 준비 바로 좀 지금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삼학동 호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